판타제라는 곡이고요. 제가 이 노래를 20살 언저리쯤에 썼던 곡인데 이제 그때 막 밴드 시작하고 내 거를 자꾸 하고 싶은데 계속 준비가 좀 더 되면 해야지 조금 더 타이밍 좋을 때 해야지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재작년에 발매했는데 거의 십몇 년이 걸린 거죠. 이 노래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준비되면 한다고 이렇게 계속 미루다 이렇게 온 건데 그동안 허송세월 한 거 아니지만 기왕이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빨리빨리 무조건 한번 들이받아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사실 여기 들이받으러 온 거고 사실 올해부터 이제 공연을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. 꼭 한번 들이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곡수를 준비하다가 멘트를 조금씩 타이트하게 해서 해야 곡수 이제 선풀 셋에 맞출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제가 너무 지금 땀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제 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요. 템포를 탁탁탁 이제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좀 천천히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소통도 하면서 좀 편안한 느낌으로 하겠습니다. 다음 곡은 제가 이제 발매했던 곡 중에서 가장 좀 밝은 곡, 두 군데지마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잘 모르겠고 가보고 같은 시간